장로회가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참석해 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사모님 너무 감사하고요. 또 모세 장로님들께서도 이렇게 오랜만에 다 같이 얼굴을 보며 함께 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너무나 새벽부터 피곤하신데 또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다른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참석해주신 우리 사모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런 시간이 우리 교회에서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우리 사모님들을 잘 모시겠습니다. 그냥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회는 올해 어떤 이유로든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은 접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절대 긍정의 마음으로 서로서로 사랑하며 감사하며 일하는 장로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사모님들을 모시고 함께 예배드린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장로가 되기까지 많은 눈물의 기도와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장로님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수고로움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실까 하고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사모님들 괜찮죠? 네, 네 감사합니다. 조금만 바람이 있다면 우리 사모님들께서 아내로 엄마로만 머물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장로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성 장로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이제 우리 여의도순도원교회는 아직도 여자 장로가 없다는 감사합니다. 목사님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부분입니다. 부연 설명드리면 제가 목사님께서 장로 임명하실 때 제가 한기총회 여성위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나가서 일하는데 본사로서 일을 하면 다른 교단은 다 장로들이었어요. 장로 그 총회에서 장로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때 장로를 주시면서 언급하신 것이 외부에서 교단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장로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장로의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미약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저 말고도 우리 또 유광재 장로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목사님이 밖에서 일하니까 준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장로의 꿈을 꾸시면 우리 이제 여성 장로들이 많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으로 인사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이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작은 소찬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